안녕, 나준입니다. 오늘은 환경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오늘의 읽을 차례는 동방 박사들이 제일 수정한 것을 들었어요. 마태복음 2장 저 별이 보게 한 동쪽 나라 박사들이 말했어요. 나도 보았어. 다른 박사들이 말했어요. 우리는 저 별이 따라가야 돼. 저 별이 우리 새로운 왕에게 데려가 줄 거야. 그들의 이 왕은 매우 똑똑한 것을 알고 있어요. 새 왕은 지금 조그맣지만 아기일 뿐이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어요. 박사들이 낙타를 타고 갔어요. 그들은 제일 좋은 선물을 가지고 갔어요. 아기들은 아기 왕에게 드리려고요. 박사들은 오랫동안 가야 했어요. 그 말을 따라가지만 어디인지 따라갔어요. 드디어 그 별이 멈췄어요. 그분은 베들레헴이었어요. 여기다 박사들이 말했어요. 새 아기 왕은 여기 이곳에 계셔. 박사들은 왕에게 드리는 황금과 문약과 유황을 가지고 왔어요. 예수님은 최고로 좋은 선물을 드리고 싶었어요. 박사들이 말했어요. 별이 아기의 주님이 데려다 주었어요. 또 이거 드릴게요. 예수님의 행복한 가족, 나좀 도와주겠니? 요셉이 말했어요. 어느새 자란 소녀는 예수님의 앞발이 걷는 기뻤어요. 요셉은 나무로 된 물건을 멋지게 만드는 목수였어요. 요셉은 나무로 만든 물건들을 만들었어요. 어린 예수님도 목수였어요. 예수님은 아빠가 나무로 물건을 만드는 것을 도왔어요. 예수가 만든 건 보게 아빠가 요셉에게 마리아한테 물렸어요. 네, 마리아가 대답했어요. 정말 멋져요. 요셉과 마리아는 그리고 예수님은 나사렛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살았어요. 예수님은 가족의 마을을 하나님의 집으로 갔어요. 예수님의 가족은 말씀 듣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곳에 하나님이 기도하는 것도 좋아했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과 어울려 이야기하는 것도 좋아했어요. 참 행복한 가족이네요. 사람들이 이야기했어요. 예전에 아빠가 만드는 물건은 튼튼하고 좋아.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직접 사랑하는 멋진 가족이야. 또 읽어드릴게요. 어려움을 이겨주신 예수님. 마태복음 4장. 예수님은 어른이 되었어요. 드디어 하나님의 일을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기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과 멀리 떨어져 계셨어요. 예수님은 혼자 계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40일 동안 기도하였어요. 사탄이 예수님이 만나러 왔어요. 뭐 먹고 싶지? 사탄이 물었어요. 예수님도 오랫동안 음식을 드시지 않았어요. 이들도 음식을 만들 수 있잖아. 사탄이 꼬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사탄이 말한 대로 하면 안 되는 것을 알고 되었어요. 나는 하나님 말씀으로 해야 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빵이 만들기 사람 빵으로 사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 말씀을 살아야 해. 자꾸 사탄은 자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들이 하라고 졸렸어요. 내 아들이 아마 목구멍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 나 이제 딱 저래 봐. 그러면 세상에서 모두 너한테 주겠다. 하지만 낼수 있는 샷타임 바란 것이 하지 않았어요. 나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해야 돼. 예수님은 사탄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시원하지만 하나님만 겸배하고 숨겨야 해. 사탄이 자기가 말하는 대로 예수님이 하게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탄도 도망갔어요.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이 도와주었답니다. 하나님은 정말 기뻤어요. 예수님이 사탄 말한 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말라고 사탄이 꼬신다면 예수님처럼 이길 수 있겠죠? 또 이거 드릴게요. 하느님 집을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 요한복음 2장. 예수님은 하느님의 집에 가는 것을 좋아했어요. 예수님은 고구려 기도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예수님은 하느님의 사람들과 같이 있는 것을 좋아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들은 하느님을 기도하지 않고 하느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도 하지도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집에서 동물을 팔았어요. 그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훔치는 것도 좋아했어요. 너희들은 하나님 집에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해왔거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당신은 나가시오. 예수님이 말했어요. 하나님은 집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냈어요. 여러분, 하나님 집에서는 기도해야 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과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집주인은 뭘까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옆에 기뻐하는 있는 곳에 있기 원해요. 우리가 있는 곳 어디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겠어요. 또 이거 드릴게요. 성경을 읽으신 예수님, 누가 오고 있는지 봐요. 누가 오는지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말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쳐다봤어요. 예수님은 고향 성전으로 오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집 안에서 들어갔어요. 예수님은 성경의 유혹으로 일어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성경 중에서 이사야 말씀이 이겨졌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물론 주지 말라는 얘기 시작했어요. 주님의 성격이 내게 일어난다. 이거는 내게 기름이 부어져서 가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남자가 아이들도 여자들도 다 조용해졌어요. 엄마 아빠들도 조용해졌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예수님이 가해 말했어요. 이야기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니야, 요셉 아들인 거? 너 하나님 아들이 아니야.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하신 것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 밖으로 쫓아냈어요. 말에 채워진 엉덩이에 발하기 끝까지 예수님을 끌고 가서 밑으로 떨어뜨리라고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이 사이에 지나 예수님이 갈 길을 가셨어요. 그 교양 사람들은 예수님의 축복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어요. 또그 사람들은 하나님 집에서 해야 할 일도 하지 않았어요.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의 아내가 하나님의 집에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오늘은 이만큼만 읽어드릴게요. 오늘은 성경 이야기 읽어주는데 어땠어요? 좋나요?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